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좀 많이 알고 계실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이고요. 현재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해서 여행주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여행주 중에서도 현재 가장 좀 상승폭이 좀 크게 움직여진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통해서 조금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여행 알선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일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 이런 선표 발권들을 통해서 이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021년 6월 달에 이제 노랑풍선 자유여행을 오픈을 했고요. 그리고 7월에는 이제 여행 정보 공유 플랫폼인 이 위시빈을 지분 51%를 인수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어느 정도 좀 계속 행보를 좀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2019년 지금 현재도 여행이 수요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몇 번씩 있었는데 이러한 2019년 하반기에는 이제 한일 무역 마찰 때문에 그리고 홍콩 시위 때문에 여행이 좀 제재가 됐었고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지만 이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이 여행 수요가 갑자기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결국 이러한 이슈가 지나고 났을 때에는 보복 소비가 진행이 되면서 여행 수요 역시도 급격하게 다시 정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엔더믹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제 감기처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즉 국호를 좀 개방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여행주들은 굉장히 좀 몇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무거운 종목보다는 이 노랑풍선 같이 좀 가벼운 종목이 오히려 변동성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스웨즈 즉 엔더밍이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주식시장 쪽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현재 사실 증시를 이끌만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입니다. 결국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화되면서 결국 이러한 증시 상황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현재 증시 시장에서는 좀 재료성 위주의 종목들이 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수혜주로서 여행주는 결국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1차 급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 뒤로 여태까지 여행주들은 계속 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횡보를 이어가면서 여행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러한 자리 때, 즉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 때에서 미리 현침에도 한 절반 정도 비중 좀 담아두셨다가 여행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시세가 분출할 때 나머지 절반 정도 비중을 더 담아가시면 평균 단가도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 정도만 담아놓으시면 내려왔을 때 오히려 더 사시면 더 좋은 관점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차트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말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경에 한 17% 가까이 급등을 한 뒤로 전혀 밀리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시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려왔다가 양봉전환된 상태인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결국 이 자리 때는 결국 지켜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18,000원 선을 일단 잡아드리는데요. 이 18,000원 선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조금 낮춰 잡았을 뿐이지 충분히 2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잡으면 가장 좀 좋은 매수가를 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3,000원대에 잡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급등이 나오기 직전 자리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13,000원대에서 누군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7% 가까이 급등을 올려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 13,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급격하게 팔았다고 보시면 돼서 이 손절가는 13,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,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노랑풍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